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현재 눈이나 산발적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8c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아침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창군과 시공업체는 일반 산업단지를 둘러싸고 2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고창군이 발주한 기초설계가 부실했던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고창군은 일반 산업단지 기초설계를 위해 3개 설계사를 지명한 뒤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두 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엄과 최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창군은 21억 원을 주고 두 업체에 도시계획과 토목설계를 나눠 맡겼지만 두 곳 모두 공사 도중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설계도서. 시공업체는 이 설계도서에서만 120가지가 넘는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자비를 들여 고쳤다는 겁니다. 처음 설계 때부터 설계 자체가 많은 부실을 안고 있었다가 핵심인 거죠.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 됐다고 하면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연약 지반의 존재 여부입니다. 설계 도서상에는 연약 지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공사 도중 연약 지반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창군 담당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또다시 자리를 피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카메라를 꺼주시면 좋겠는데. 산업단지 조성의 기초가 되는 설계 도서가 부실한 탓에 일이 더욱 커졌다는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직원 횡령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횡령이 수년째 조직적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은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익산 청소년 상담센터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지역의 한 놀이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25명이 참여했지만 정산서에는 80여 명이 참여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정밀 조사를 할 거예요. 지난 3년의 서류를 분석한 결과 서류를 허위 작성해 공금을 횡령했거나 근무 일지와 상담 실적 조작 등 각종 비리 정황이 폭찰됐습니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센터장 그리고 또 우리 시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익산시 뭔가 이분들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몰랐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알고도 모른 척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몰랐다고 한다면 이건 무능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산 청소년 상담센터는 회계 담당 직원이 없어 프로그램 진행 직원이 정산까지 하는 허술한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류만 완벽하게 꾸미면 횡령을 해도 확인이 쉽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함께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도 사업 담당자께서 같이 하시는가요? 네. 그리고 제가 결과 보고를 전부 다 확인하죠. 익산시가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감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도 익산시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횡령 의혹이 경찰 수사로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구멍 뚫린 운영 시스템을 방치한 익산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올해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됐지만 이건식 김제시장이 구속되는 등 단체장과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을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네 번째로 자치단체의 비리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건희 김제 시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3선 연임에 성공하며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이 시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업무상 배임. 자신을 도왔던 후배의 업체에서 4년간 무려 16억 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특혜를 준 게 화근이 됐습니다. 다시는 그런 그 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피해를 다시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없다 한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부안군수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도 건설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13억 원짜리 공사를 따낸 건설업체 대표를 찾아가 특정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이번 판결 수긍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할 수 없네요. 항소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혐의점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지만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고창군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80억 원대 산업단지 공사를 맡은 업체에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감리단장이 금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 고위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이가 그걸 뭐 그다음 날 뭐 막 수개인데 행장에서 그때부터 또 우리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원들도 검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체에게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의 이상호 의원이 구속됐고 전북의 한 도의원은 재량사업비 사업을 특정 업체에게 주고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등 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은 올해도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 법안이 보류됐습니다. 국회는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며 안건 심사를 보류했는데요. 이 김관영 의원은 법안 추진을 계속하기로 해 찬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새만금 사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보류됐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 신설이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우려해 안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정의당은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에 아예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법안은 폐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통과를 계속 노력하기로 해 찬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더 설득하는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 카지노를 위한 법안 통과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원랜드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과 없이 이제 카지노 출입을 하시다 보니 대부분의 재산들을 탕진하시게 됐고 카지노를 이제 다니면서 연명한 소위 말하는 카지노 노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카지노 찬반 갈등은 올여름 전북을 후끈 달구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안건 심사 첫 단계부터 보류로 분류돼 새만금 카지노 신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정부의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북에서 추진한 3개 사업 가운데 1개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에 이어 고속도로 건설까지 부진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완주 삼례 구간입니다. 왕복 6차로가 갑자기 4차로로 줄어듭니다. 넓은 도로를 시원스레 달리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서둘러 바꿉니다.
명절 때 심한 병목 현상까지 보이는 이 구간은 조만간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구간은 삼례 나들목에서 김제 분기점까지 18.3km로 사업비는 2,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건의한 다른 두 가지 고속도로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천에서 군산까지의 서해안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 3축 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인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검토 대상에 머물 전망입니다. 무주대구간은 동서도로가 어떤 화합이라든가 동서의 어떤 교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북 사업은 4개 가운데 새만금 대하철도만 반영됐습니다. 부진한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대선 공약 포함과 다른 시도와의 공조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홍창룡입니다. 김제 용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해 용지에서만 모두 143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 인근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어제 4개 농장에서 19만 4천 마리의 닭을 살처분한 데 이어 추가로 62개 농장에서 123만 6천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용지 양계당지에 있는 닭 450만 7천 마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로써 전북에서 살처분하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는 213만 5천 마리가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 200여 명을 동원해 살처분 작업에 나설 계획이지만 살처분 대상이 많아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AI 여파로 달걀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8일과 15일에 달걀값을 5%와 4.8%씩 올린 데 이어 오늘 추가로 5% 인상해 2주 사이에 달걀값을 15.8% 올렸습니다. 홈플러스 또한 이달 들어 달걀값을 3차례에 걸쳐 15% 인상했고 롯데마트도 3차례에 걸쳐 20%가량 인상했습니다. 순창군이 비만과 당뇨 등 대사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개발하고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품평회에서는 8가지 주제로 고추장 등 순창의 특산품을 활용한 39가지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진안군이 내년부터 농업인 안전보험료의 군비 지원 비율을 17%에서 30%까지 늘립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장수군이 200기의 고총 고분과 70곳의 제철 유적 등 가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을 세계유산 등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